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퇴직자 500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수님께서 공로협사에게 인사 관련 공지서와 공급회 수요를 받고 배우자분께 전 벌금 및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부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유재국 과장님이 배우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련 통지서 지방시설 사무관 유재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의 임망,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에 따라 그 직을 편한 2024년 6월 30일 구청구수 강규철 다음은 공로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공로패 유재구 젊음을 다 바쳐 공직에 전념하신 선배님의 열정 어린 모습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석별의 아쉬움과 그간의 노고에 고마운 뜻을 간직하고자 동료 직원들의 정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4년 6월 30일 총무수 황규철 다음은 배우자분께 전별금과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인사관련공지서 지방시설사무관 첨기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4,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의 임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에 따라 그 직을 변한 2024년 6월 30일 구청군수 한규철 다음은 공로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공로패 첨기서 석별의 아쉬움과 그간의 노고에 고마운 뜻을 간직하고자 동료 직원들의 정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4년 6월 30일 총무수 황규철 다음은 배우자분께 전달금과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인사관련통지서 지방농촌지도관 국가대정원법 행정복지부 행정관근무를 당한 동료연수 파견근무를 당한 2024년 7월 1일 구청구수 황규철 공로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공로패 한정호 석별의 아쉬움과 그간의 노고에 고마운 뜻을 간직하고자 동료직원들의 정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4년 6월 30일 구청구수 황규철 다음은 구청군 공무원노조 지부에서 꽃다발 및 전별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기탁이 있겠습니다.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다음은 각 기관단체에서 준비한 감사패 등을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안전건설과장 유재국 기학에서는 옥천군 안전건설과장으로 재직하여 운동한 옥천지역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사명감으로 헌신하였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구청군 전문건설업의 권익성장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구청군 전문건설업 지역협의회 회원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지회 구청지역협의회 회원사 일동
감사패 환경과장 청기서 귀하께서는 구청구 환경과장으로 취직하여 온도와 구천지역 전문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선명감으로 헌신하여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공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구청구 전문가산업의 헌신자의 귀한 공이 큰데 구청구 전문가산업 지역협의회 회원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대한전문가산업회 충청북도지회 구천지역협의회 회원사입니다. 다음은 청성면 이장협의회에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천기석 귀하께서는 옥천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청성면의 지역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던 바 청성면민의 감사한 마음과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청성면 이장협의회 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지방시설사무관 천기성 귀하께서는 구청군 환경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청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앞장서 구청군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크므로 자연보호협의회에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21일 구청군 자연보호협의회 다음은 향수자율관리 어업공동체에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지방시설사무관 천기석 귀하께서는 옥천군청 토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운전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내수면 고족자원 증식 및 수상기반조성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권 보존에 근무한 공로가 지대하여 그 마음을 문의적 명예로운 퇴임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입회를 담아드립니다. 2014년 6월 21일 향수자율관리어업공동체 또 생활개선 옥천군 협의회에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기술지역과장 한정호 기원은 오랜기간 소통과 공감의 열정으로 옥천군 생활개선협의회의 발전과 농촌열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셨기에 정년퇴직을 맞이하여 생활개선 회원의 감사한 마음과 석변의 점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6월 21일 생활개선 옥천군 연합회 일동 직접 제작하신 소정의 선물이 전달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우회에서 전별금이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퇴임하는 날입니다. 꽃다발의 개수와 또 감사패의 개수를 보니까
정말 인기가 많으셨던 우리 과장님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더군다나 오늘은 하지입니다. 하지. 낮의 길이가 가장 긴다는 하지인데 이 세 분의 제2의 인생은 태양이 비치는 꽃길만 걸으시라는 뜻에서 오늘 퇴임식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오직 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선배님들과 오늘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눈 날입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계신 세 분께서는 청년 시절 앞에 놓인 수많은 길 중 공직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 옥천군을 위하여 애정과 열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영예로운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자 가족이라는 명예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한 시간은 시위를 떠난 활처럼 빠르게 지나간 듯하지만 그 고군분투의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책임과 인내와 용기는 오랫동안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앞으로의 등불로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쏟은 땀과 열정은 후배 공직자들의 마음 한켠에 깊이 머물러 앞으로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는데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간 정들었던 공직을 떠나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 후에도 두터운 신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군정의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임망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치열하게 살아왔다면 후반전은 더욱 우아하고 품이 있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공직에 몸담아 오신 우리 여러 선배님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퇴임하신 세 분을 대표해 유재국 과장님께서 퇴임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 분, 두 분 대표해서 이렇게 해서 감사드리고 낯을 가리게 됐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멋진 고장 옥천군에서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옥천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군수님 그리고 멋지고 훌륭한 저희 동료 모든 직원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 그 옥천군 건설 현을 위해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에 오신 박철재 전문 건설협회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소중한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가족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우 과장님 가족입니다. 일어나서 인사. 전기석 가족과 지인분들입니다. 지인분들 이런 축하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처음 공무원 시기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 지나니 업무를 알게 되고 해야 할 일을 알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과의 갈등,
동료들과 업무 연찬, 옥천군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동료들과 밤을 지샌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여러 일들을 많이 했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깁니다. 혹시 저희들의 잘못한 점이나 상처받은 동료는 없었나 되돌아봅니다. 상처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팀을 하니 여러 생각과 잔념이 교차한 것 같습니다. 소임을 다했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물러가겠습니다. 지란주기를 꿈꾸며라는 시 규절처럼 김치 냄새가 나고 헌 고무신을 신고 찾아와도 흉보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 세상에 태어났으니 필요한 사람으로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옥천군은 기름진 땅과 많은 물, 수려한 산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희망과 깊은 정을 뜻하는 개나리꽃, 장수를 의미하는 은행나무, 옥천군의 상징처럼 평화로운 군, 희망과 깊은 정이 있는 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옥천군이 될 거라 믿으며 저희들 또한 좋은 군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옥천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한규철 부승님과 부승님, 멋지고 활력이 넘치고 훌륭한 모든 직원님들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를